나오시던데. 怖かったわ。悪い夢を見ていただけだよ。안녕하세요. 오늘부터요, 판타즘이라는 세가 세턴으로 나온 게임이죠. 예전에 제가 이거 이 게임 소개 영상도 올렸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좀 특이한 게임이었어요. 실사를 사용해서. 1997년이라고 나오네? 세턴판이 1997년인가? 아무튼 이 게임을 한번, 오늘부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가 호러예요. 조금 공포물인 것 같아요. 무서운 거에 좀 약한데 근데 그래도 뭐 게임이니까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좀 게임 자체가 좀 독특해가지고 저도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임이에요. 꼭 한번 리뷰 영상 찍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찍게 됐네요. 한번 꼭 플레이 해보고 싶었던 게임이에요. 사용하는 백업을 선택하라고. 본체, 카트리지. 카트리지에다 할까요? 카트리지가 용량 크니까. 셀렉트 유어 카드. 아, 맞아. 동물 같은 거 나왔었다. 황소고, 이건 뭐야? 지민이? 캔서? 레어? 사자네? 카드를 고르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 난이도랑 관계 있는 건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이거였었죠. 그냥 원래 나왔던 거 골라볼까요? 뉴게임. 아, 난이도는 여기서 선택하는 거네. 이지로 할 거냐 하드로 할 거냐. 생소한 게임이고 잘 모르니까 이지로 할게요.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하드로 했다가 진행 못하면 또 큰일 나니까. 챕터 1. 그때 잠깐 해보긴 했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요. 그때 했던 거. 한번 봐야겠다. 그때 어떤 했던 거를 다시 봐야겠다. 그러니까 얘네가 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온 것 같더라고요. 대충 스토리를 보면은. 이사를 왔나 봐요, 집으로. 큰 저택으로. 근데 이게 어떤 섬에 있는 집이래요. 여기 움직이네 벌써. 남편이랑 단둘이 사는 거죠, 이제 이 집에서. 어젯밤에 잘 못 잤어? 나도 안 좋은 꿈 꿨어. 우리 다 잊자. 그래? 모닝 키스하네. 우리 첫날 밤이라 그랬는지도 몰라. 이사하고 나서. 집이 좀 기분이 안 좋아. 우리 좀 특이한 사람이 집을 지은 것 같아. 고양이도 키우는구나. 오늘 뭐 할 거야? 집 정리하고 집 좀 둘러봐야지. 한 2층 욕실. 위층의 욕실을 사진 현상소로 사용하려고. 사진 작가인가 봐요, 남편이. 그럼 열어볼까? 크리스마스 장식용인데? 대충 봐봐.
오해테루? 아, 할로윈 노 오크리모노다네. 어, 이거 할로윈 때 받은 거네. 그날 밤 나한테 프로포즈 했잖아. 그랬나? 아직 좀 이게 깨가 쏟아지는 부분, 신혼 부분가 봐. 되게 사이가 좋네요. 자, 이제 일하자. 이 장식품은 내가 갖고 있을게. 실사랑 어떻게 합성을 했어요, 게임을. 신기하게. 그 요때 이 세턴 시절이랑 플레이스테이션 1 시절에 요런 게임이 많이 나왔어요. 이 커서를 움직여가지고 이제 조종을 하는 건데, 빨갛게 되면은 선택이 되는 건가 봐요. 선택이 안 되네, 문은. 여긴 되네요. 다 되네. 바닥이 다 되네요, 선택이. 바닥에다가. 되고 돌리란 얘기죠. 일어났어. 어, 갈 수 있으니까 화살표로 딱 바뀌는구나, 이 커서가. 테이블은 도로 앉는 거겠죠? 서랍장 한번 볼까? 장식품 같은 게 있네요. 뭐야? 뭐 주머니에 넣었는데? 스타트 버튼. 아이템 획득한 게 보인다고 그러던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뭐지? 뭔지는 안 나오네요. 이게 지도인가 봐요, 맵. 이거 갈색으로 된 게 지금 내가 있는 위치인가? この家は謎に満ちておる. 扉には 鍵が かかっておる ものもある. すべての扉を渡ってみるがよい. 문은 다 열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얘 힌트를 주는 애래요, 얘가. 비짐? 아, BGM 소리 정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문을 다 열어보라 그랬으니까 일단 가볼까요? 밑으로 갈 수 있는 통로인가 봐요. 들어가 볼까? 근데 저거 무서워요. 저렇게 집에 혼자서. 뭐야, 문 잠겨있나봐. 못 들어가 보네. 못 들어가네. 집에 혼자 있으면 좀 괜히 무섭지 않나요? 특히 넓은 집이면은. 넓은데 혼자 있으면. 여기 뭐 열쇠 가지고 와야 되나봐요. 못 들어가네. 그러면 저거로 가볼까요, 한번?
냉장고 열어볼 수 있네. 뭐야, 뭐 아무것도 안 마셔? 뭐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먹네요. 아, 집이 근데 엄청 무슨 호텔 같은 집이죠? 엄청 커. 물 마시네. 집이 이렇게 크고 좋은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기도 갈수 있고, 여기도 갈수 있고, 갈수 있는 데세 군데나 있네? 이건 뭐야? 이것도 조사부터 하고 가자. 별거 없네요. 사진 한번 보더니 끝났어요. 얻었는데? 그냥 불 쐬고 끝나네, 그냥? 그거 얻은 거 뭐야? 뭐야? 이런 거 어디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써지네? 아이템을 사용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하네요. 뭐야? 아무것도 뭐 얻은 거 없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 같죠? 여기다가는 뭐안 되네요. 쓸수 있는데 이게 빨갛게 딱 되는구나. 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쪽 방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로딩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 아, 밖에 나왔네요. 아직 밖에 나오는 건좀 이르지 않나? 이건 뭐야? 짐 정리하고 집 살펴본댔으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갈게요. 집을 살펴봐야지. 아까 남편한테 집 살펴볼게 그랬거든요. 들어가자. 여기는 나가는 데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방이 엄청 넓죠? 뭐 그렇게 넓어? 무슨 궁전 같아요, 집이. 궁전급이야. 뭐가 바닥에 있네요. 뭘 또 주머니에 넣었네? 아이템 얻었나 보다. 볼까요? 아이템 얻은 거? 신문지 같은 게 생겼죠? 여기도 꼬챙이를 한번 조사해 볼까요? 꼬챙이를 이걸로. 응? 여긴 안 되네 또. 여기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알았어. 고양이 여기 쉬고 있었네. 또? 새로운 집에 나れた? 이거네. 새 집 좋아하고 그러네요. 고양이들은 이사하면 싫어하는데 원래. 고양이들은요 이사할 때는 못 나가게 딱 가둬둬야 돼요. 안 가둬두면 나가버려요 그냥. 그 이사 간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집에 완전히 적응될 때까지 한참 가둬두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나가버려요. 안 들어와. 나가서. 뭐가 있네. 잠겼네요. 피아노가 있네? 피아노 칠 수 있나? 뭐야? 오르골 같은 거였어? 피아노가 아니라? 열쇠를 다 안 받았나 봐요. 이 집 열쇠를 아직. 그러고 나서. 바카노이와. 그 이사할 때 부동산한테 다 받아야지 열쇠를. 계단 위로 올라가는 데 맞죠? 여기 나가는 데네. 나가기 전에 조사해. 뭐니까시라. 카드 놀이 하는 건가? 아라? 코인이네. 코인? 이래테미요. 코인 넣으면 뭐가 되는 건가 보죠?
뭐가 나왔나 봐요? 뽑기 같은 거 하는 거. 후타타비 기타루. 뭐야, 악마가 다시 나타난다? 안 좋은 얘기네 아주. 악마가 다시 나타난대요. 불길한 이 종이를 그냥 메시지를 주네. 나가볼까요? 어디 건가? 밖에 나가는 건가 그냥? 또? 밖에 나왔네요. 하나, 둘, 셋. 갈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네. 일로 가자 그냥. 다시 저기 절로 가면 원래 정원인 것 같은데 우리 집. 우리 집에서 나와버렸네?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아직 나올 때가 아니잖아. 집을 둘러봐야지, 일단은 먼저. 여기 우리 집 아니죠? 우리 집 마당인 것 같은데, 맞네. 다시 들어가. 2층에 올라가 볼까? 아 잠깐만, 아까 그 꼬챙이 가지고 그 바닥 열 수 있나 한번 가볼까요? 바닥 그 통로에 못 들어간 데 있었잖아요. 그 꼬챙이 얻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였나? 긁히고 써보자. 응, 되네. 된다. 열렸네. 오, 무섭다.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운데? 아, 문 닫는 거였어? 닫으면 안 되지. 들어가 봐야지. 모처럼 열었는데. 다시 열어.
들어가자. 막그라다와. 꼼꼼하대. 너무 꼼꼼한데 그러면 그러는데요. 불 같은 걸 하나 가져와야 되나 보구나. 아, 성냥 이게 그럼 성냥 하나 있던데. 성냥 요거 키고 가면 되나? 이거 성냥 아니야 이거? 성냥 가지고 가봐. 막그라다와. 아, 안 되네요. 뭐 등을 갖고 와야 되나 봐요. 응? 써지네. 성냥 써지네 그래도. 아, 성냥 클릭을 해주니까 들어간다. 성냥불 꺼지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여기다 불 붙여. 여기다 못 붙이나? 불 꺼졌어. 어이. 여기다 붙여. 붙이네요. 자동으로 붙이네. 응, 그래. 와인 저장하는 데인가? 술통 같은 게 보이네요. 보통 부자가 아니었나봐요. 술을 저렇게 큰 통에다 만들어 놓고. 나왔어? 나왔나? 해야지. 어, 맛있대네요. 나왔나 봐요. 바닥에 뭐가 있네요, 지금 봤더니. 어쩌다. 망치 같은 거 주셨네요. 먼지가 엄청 많대. 가라뽀네? 아, 얘는 비었구나. 그거 뭐에 주, 어, 망치 주셨잖아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 없나? 안 되네요.
처음 봐. 뭐지? 별거 아닌가 봐요? 얻었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망치로 뭐 어떻게 두들겨야 되나? 안 되죠? 나가야 되나 본데. 갈데 없네요. 나가야 되나 봐요. 또 문 닫고 나가네. 불도 끄고. 아, 되게 꼼꼼해요 아주 주인공이. 다시 2층으로 가볼까? 여기 좀 이상해요. 이거 불에서 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망치를 여기서 쏘면 뭐가 되려나? 2층으로 다시 가보죠.
사진인가? 뭐야? 주머니에 넣었네. 어떻게 됐어? 카드 같은 거네요? 카드 같은 거. 카드 얻었네. 침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기 잠깐 쉬는 거야? 앉아서? 거울 볼 수 있네. 愛するガスト、恋しくてたまりません。来週ゾルタンの夜会の最中に庭園のガゼボでお待ちしています。私の天使、あなたの唇に触れ、たくましい腕に抱きしめられたい。연애편지같은데요。どうか私のことをお守りください。夫は疑いの目を光らせています。二人で逃げましょう。어? 바람 피냐? 불륜, 불륜 편지야. 남편 몰래 딴 남자 사랑했나봐. 마리요리? 마리요리? 마리가? 어,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를 사랑했나봐요. 비밀 편지네. 이 여자가 바람 폈나 보구나. 원래 살던 여자가. 골라지는 거 없죠. 어? 골라지네. 또 봐? 봤던 거잖아. 아이스르 가스토. 됐어. 고식くて 타마리마센. 라이슈 졸탄의 야카이의 사이중에 대엔의 가제보에 오마치시테이마스. 나타시 만나자고 편지 보내. 아나타노 쿠치비루니 후레 たくましい腕に抱きしめられたい。どうか私のことをお守りください。夫は疑いの目を光らせています。二人で逃げましょう。彼のもとから永遠に。あなただけが私の慰め。お慕いしています、マリーより。남편몰래딴남자만나자고이제약속하는그런편지예요. 됐어. 이제 여기서어떻게 하면 나가니? 남의 연애 편지 그만 보고. 침대죠? 침대에 앉는 거고. 침대에는 앉아 봤으니까.딴 데로 가자. 이 여잔가 봐, 바람 핀 여자가.
그쪽에서 제가 왔죠. 그럼 일로 가야 됩니다. 뭐야, 봤던 거네? 또 봐? 맞아? 별거 없는 것 같아. 갑자기 그 음악이 안 좋은 음악이 기분 나쁜 음악이 나와. 밑에 좀 내려다봤는데 요 방에 들어갔다 왔죠?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방이 어쩜 이렇게 다 고급스러워. 이 사람이 남편이었나? 부인이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었나? 의자인가? 그냥 의자죠? 뭐가 많이 있네? 침대도 있고. 먼지 없나? 한참 안 써가지고 먼지가 많을 것 같은데. 뭐야? 잠들었어 벌써? 이건 뭐야? 꿈꾸는 건가? 악몽인가? 네가 더 유령 같다. 何 같다? 벤토니. 벤토니 捕まえたの. 침대한테 붙잡혔어 내가. 어요. 남편이 막 웃네. 어지스쿤다. 이네. 거기서 맡아대. すぐ 와るから. やめて. 나
丈夫だよ。ほら、見ろよ。何にもないだろ。考えすぎだよ。お化け屋敷じゃあるまいし。もう大丈夫。仕事に戻っていいかい？本当に？근데저런꿈꾸면저도놀랄것같아요저기남의집물건저거다우리거된건가다두고간거니까그쵸소유권을포기한물건들인가봐요버리고간거죠그러니까먼저살던사람들이다르다있나어유리창거울볼수있네반지인가오대박대박아니야이거 대박횡재했네횡재했어집이사와가지고몇억짜리보석처럼보이는데요몇천만원짜리대박아니에요저거남편한테얘기하러가나엄청난보물발견했다고저보물아니에요저정도면거의보물수준인것같은데안주서안끊네끊어야지봄을왜안끊어야지그냥다덮어버리네그냥도로저봄이이집값만큼나오는거아니야혹시이게루비가박힌것같죠빨간거보니까루비인가봐엄청크네요근데가짜는아닐거아니에요이런집에서사는사람이내가이서랍에뭐있었지별거없었나담배케이스였던거야뭐야일단여기세이브한번할게요세이브데이터예스세이브된건가이렇게하면일단잠깐좀쉬었다가다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